안녕하세요. 예, 아주대 의대를 준비하시는 정교수 원장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예, 저는 저 빌 데티 에듀 학원의 박정수 소장입니다. 예. 이 시간에 이제 실제로 이제 아주대 면접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실 때 아주대 면접이라고 쳐서 혹시 도움되는 게 있나 가보면 어떻습니까? 시중에 나있는 자료만 잔뜩 있고 실제로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죠. 본인 학원 홍보하고 그 외에는 없어. 이 시간은 제가 가장 의대 면접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, 저는 의대 면접을 15년 이상 했습니다. 가장 오래 한 사람으로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제 강의 5분만 들어도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고민하면서 강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도움을 드리라고 확신합니다. 또 다른 데서 감히 얘기 못하는 저의 경험 묻어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여러분들께서요, 서점에 가시거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면접의 정석이라는 요, 이제 제가 시중에 나오는 면접책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입니다. 제가 만든 책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요 책을, 특히 지방학생들, 요 책을 구입하지 마시고 서점에 가셔서 앞부분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면접 개강글해가지고 이제 앞부분 나온 것만 서점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전부 다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. 예. 실제로 이제 아주대 면접이 인성, 적성, 이제 가치관, 뭐 그런 걸 주로 이제 물어봅니다. 그렇지만 이제 아주대는 어떻습니까? 20%나 반영을 하고 있죠. 실제로. 그리고 면접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왜 이렇게 아주대가 면접 비중이 높을까? 우리 그것부터 고민해야죠. 결국은 똑같은 맥락입니다. 오늘 한양대학이 논술에서 인문 논술을 왜 들어갔을까? 똑같은 겁니다. 그죠? 그리고 의대는 면접 비중이 점점 세워지고 있습니다. 거기에 가장 정점에 선 대학이 아주대학이다. 자, 결국은 기술자가 아니라 의사를 뽑겠다는 얘기죠. 우리가 오픈에서 얘기했어요. 여러분들이 사회가 점점 구조화되다 보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 위해서 최고 수준의 어떤 인재들이 의대로 옵니다. 이 친구들이 과연 직업으로서의 의사를 택하는가? 아니면 또 다른 소명의식이 있는가?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. 여러분들께서 면접장에서 나는 직업 의전에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. 그럼 이게 어떻게 보여주냐, 이게. 사실 그게 중요하잖아. 어떻게 보여주냐? 여러분들께서요, 일단은 아마 거의 교수님들이 가장 궁금해한 게 뭘 거예요? 얘가 과연 어떤 걸 전공하고 싶나? 그러니까 구체적 의대에서 뭘 전공하고 싶나? 그거를 좀 차별화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. 거기서 나는 직업 의전에 정말 오래전부터 이런 과를 갖다가 소망해왔다? 간절히 좀 어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거는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라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, 면접 시간이 전부 다 이제 끝나가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학생,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보게,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. 그거 하나 준비하셔야죠. 그리고 뭐야, 자기 자랑하라는 얘기죠. 나 이런 사람이다. 나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거기에도 나는 직업을 전에 결국 돈만 보고 나 의대 가지 않았다. 나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의대 간 게 아니라 나는 누구보다도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 거기서 또 한번 어필해 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보통 MMI 면접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상향 면접들이 나오는데, 쉽게 해서 의대는, 의과대학은 이제 집단적으로 조별로 따서 어떤 그 연구를 하거나 뭐 해서 각종 이제 그 기자들 이제 실험을 하거나 그렇습니다.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그 학생이 조장이었을 때 어떻게 할까, 그런 거는 MMI 면접뿐 아니라 일반 인적성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들. 그 다음에 또 현재 그 시대 상황과 관련된 어떤 본인의 어떤 가치관의 정립,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면접이라는 게요,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를,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. 가장 면접을 오랫동안 가르친 사람으로서 이건 공부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.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접근 방식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. 어떻게?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가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틀리죠. 또 여러분들이 붙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을수록 어떻습니까?
머릿속이 허여지죠. 결국은 저 같은 경우는 오프에서 학생이 대면했을 때는 아, 이 친구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, 말을 못한다는 거 전제로 깔고, 추가 질문 나올 때 머릿속이 허여진다, 그런 거 전제로 깔고 여러분들 지도합니다. 그럼 허여졌을 때 과연 머릿속이 허여졌을 때 당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할까,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면접을 다른 분이 하는 거하고는 전제 조건이 틀리죠. 그러니까 결국 면접이라는 게요, 암만 내가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서 뭐가 할 거야. 긴장하면 가서 얘기를 못 하잖아. 추가 질문하면 머리가 허여집니다. 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아, 학생이 긴장하고 있구나, 머릿속에 허여질 수가 있다, 그럼 그랬을 때도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, 일단 그 출발선선을 좀 틀리라는 거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합격자가 좀 나올 수가 있고 좋은 평가를 받는 거, 이상은 말씀드리고요.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던 팁들 숙지하셔가지고 아주대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